우리의 무덤을 만들어주셔서. 그래, 선왕당. 아, 그래서였구나. 예? 아, 모르느냐? 뭐가, 또 뭐가요?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왜요? 우리가 또 뭘? 예, 또 저희가 무얼 모릅니까? 예로부터 기별한 여인이 선왕당 앞에 서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다 처음 마주친 사내가 그 여인을 데려가 절로 삼아야 한다는 제도가 조선에 있느니라. 이를 습첩이라 하는데. 습첩? 즉, 마주친 사내가 총각일 경우에는 기별 부인과 혼인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사내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기별 부인이 그 사내에 접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있었구나. 맞아. 알아요. 나도 들어본 적 있어. 아, 혹시 그러면 개가를 하기 위해 기다리시던 겁니까? 응? 아니, 개가는 무슨... 아니라니까. 난 그냥 쉬고 있던 거야. 습첩은 생각도 안 해. 아니, 기별문서도 아직 안 몰랐는데 개가는 무슨... 하긴. 그리고 습첩 그거야 뭐 안 지켜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어허! 강상 제가 지엄하거늘. 풍속을 위반하면 의금부에 끌려가 장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나 엄중합니까? 처음 불렀네. 역시 법이 무섭긴 무서워요, 그죠? 응. 아유, 장영. 아유, 그래도 지금껏 아무도 안 지나갔으니 다행이지 뭐야. 잠깐만, 여지껏 아무도 안 지나갔으면 우리가 처음이네요? 응. 이혼날이가 엎어지면서 처음 마주친 거예요? 응. 어? 그럼 처음 만난 사내가 서방이 된다고 아까 이혼날이가 얘기 아니라 이놈아, 내 말은 참. 아이, 그럼 이혼날이가 뭐, 어? 이렇게 이혼날이한테 개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뭐 노소를 해야 되는 거야, 참. 아, 이놈의 정신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아, 진짜 웃겨. 프라이데이.